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트 페인트 노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크가 6.0으로 버전업이 되면서요. 가장 많이 변한 기능이 노트 페인트 기능인데요. 자, 그 노트 페인트 기능은요. 참고로 드로우 툴탭에서 노트 페인트 노드 단축키 P를 선택하시면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6.1에서는요, 노트 페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노토라는 단축키 5에 노토라는 노드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노트 페인트는 잘 보시면요, P 한번 눌러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P 잘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스트로크 옵션, 클론 옵션 그래가지고 페인트의 기능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노토 기능은요. 이렇게 쉐입을 그리는 게 노토 기능이고요. 페인트 같은 경우는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페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화면이 왜 이렇게 보이죠? 버그인가? 버그인 것 같네요. 자, 이게 페인트 기능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어? 아, 지금 윈도우즈에 뭐하고 자꾸 오류가 나나 봐요. 자, 이게 바로 페인트의 기능입니다. 페인트 기능. 그래가지고요. 자, 리프레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페인트 기능입니다. 근데 5로 눌러서 노토라는 노드를만 빼내잖아요.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요. 페인트 기능이 없어요. 보시면요. 다 옵션이 똑같은데 스트로크하고 클론이 없죠. 이쪽에. 그죠? 이두 개가 없어가지고 그냥 노토 기능만 있는 게 바로 노토 노드예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면은 속도에 약간 영향을 미치니까 이쪽에 좌측에 있는 그 프리셋 옵션도 사라지죠. 같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토 노드를 만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노토 노드가요. 그 하위 6.0 버전 이하의 버전들하고는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6.0 버전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려면은 이 노토 페인트 노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누크 5버전까지 사용하던 베지어 노드하고 페인트 노드는 익스프레션으로 바로 꺼낼 수가 있는데 왜 그런 노드들을 지우지 않냐면요. 누크 5버전에 있던 로토 같은 것들을 누크 6버전에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때를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참고로 익스프레션은 X 버튼을 누르면 익스프레션을 쓸수 있는 이런 메뉴가 나오죠. 커맨드 라인이 여기서 자 베지어 치면 이렇게 베지어의 누크 예전에 5버전의 로토를 커맨드 엔터 아 제가 매킨토시가 또 헷갈려요. 컨트롤 엔터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쉐입을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되죠? 자 페인트 노드도 똑같아요. 페인트라고 치시면 돼요. 자 TCL로 페인트 라고 치시면은 페인트 노드가 이렇게 나오죠. 자 원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참고로 파이썬으로도 파이썬 명령으로 누크 크리에이트 노드로 불러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파이썬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을 테니까 그때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럼 노트 페인트 노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P. 자, 일단 노트 페인트 노드는요. 이렇게 여러 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하나의 메뉴가 이렇게 더 생깁니다. 얘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노트 페인트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각각의 노트 페인트 노드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하단에 이게 6.0에서는 이렇게 상단 2 메뉴만 있었는데요. 6.1로 오면서 이렇게 세부 메뉴들까지도 여기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모드는요. 여기 쉐입 모드입니다. 쉐입 모드. 쉐입 모드 딱 누르시면은 베지어, 비스플라인, 이클립스, 렉탱글 있죠. 자, 참고로 단축키가 V고요. V를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베지어, 비스플라인, 이클립스, 그리고 렉탱글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선택이 돼요. 자, 누크의 모든 그 단축키들은 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얘는 Q거든요. Q 한번 누를 때마다 셀렉트 툴, 셀렉트 스플라인, 셀렉트 포인트, 셀렉트 패드 포인트, QQQQ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가 바뀌죠?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참고로 이쪽에 메뉴를 닫고 싶으시면요. 엔터키 위에 보면 대괄호 버튼 있잖아요.
왼쪽 브라켓키를 누르면 이렇게 닫히고요. 오른쪽 브라켓키를 누르면 이쪽에 있는 메뉴가 닫히는데, 뉴쿠에서는 이쪽에 있는 메뉴가 아마 없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메뉴가 닫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Shift키 누르고 왼쪽 브라켓키 누르면은 상단 메뉴가 닫히고, Shift키하고 오른쪽 브라켓 누르면 이렇게 하단 메뉴가 이렇게 닫힙니다. 자, 이런 닫출키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쉐입을 추가시키는 거죠. 참고로 여기에는 여기 단축키가 안 나와 있는데, 자, 베지어 툴로 만약에 어떠한 쉐입을 이렇게 끝냈을 때 쉐입을 추가하는 단축키는 예전에 쓰던 컨트롤 엔터예요. 이렇게 하시면 컨트롤 엔터로 쉐입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만 되고요. 제그 나머지 얘네들은 단축키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나? 제가 알기로 없는데. 자, 그리고 브러쉬는 N. 자, 브러쉬하고 이레이저는 NN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레이저, 이렇게 이레이저 지우는 거죠. 자, 그리고 클론은 C, 클론하고 리빌. 자, 그리고 블러, 샤픈, 스미어는 X입니다. X, 아이고야. 자, 뷰어 창에서 X 누르셔야 되죠. X, 블러, 샤픈, 스미어. 스미어. 자, 이렇게 스미어 브러쉬 좀 약간 사이즈 키워서 스미어 해볼까요? 이게 지금 화면 캡처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나 봐요. 그리고 닫지하고 번이 D에요. D. D. 아이고야. 디세이블이 아니죠. 뷰어 창에서 닫지하고 번 D, D, D 누르면 닫지하고 번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선택됐죠? 자, 화면 사이즈를 키우면요. 자, 키우면 키울수록 얘네들을 더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자,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동시에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지워지죠? 자, 일단은 자, 베지어 노드를 그린 다음에 한번 또 그려 볼까요? 베지어 V. 자, 점 하나 찍고요. 점 하나 찍고요.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찍고 쉐입을 닫을 때는 자, 이렇게 O 버튼 눌러서 닫아도 되고요. 엔터키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닫으셔도 돼요. 자, 점 찍었죠? 자, 기본적으로 노트 페인트 노드에서 아웃풋이 RGB A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R, G. 자, 뷰어 창에서 선택해야죠. 자, RGB A 눌러도 어디에도 이렇게 노드가 그려지고 있죠. 자, 그렇죠? 얘죠? 자, 그리고 얘는 비지블, 언비지블. 자,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자, V 해서, 자, 하나 더 그렸죠? 자, 두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토 페인트 노드는 색깔을, 자, 픽,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V. 자, 그리고 얘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파란색. 파란색. 자, 가장 상단에 있는 베지어 3번이, 자, 가장 위에 보이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간 하단에 있는 레이어 1, 베지어 1이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크의 그 노트 페인트 노드의 베지어는 여기는 레이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네들은 보이고 안 보이고의 비집은 언비집을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얘는 옆에 건 락이고요, 락. 얘는 지금 쉐입에 있는 내부의 색깔이죠, 색깔. 필 컬러, 그죠? 하얀색, 베지어 1이 하얀색, 베지어 2가 빨간색, 베지어 3이 파란색이죠. 참고로 여기 앞에 있는 얘는요, 오버레이 색깔이에요, 오버레이. 자, 오버레이가 만약에 녹색으로 하겠다. 자, 오버레이가 녹색으로 변한 거 보이시죠? 그죠? 오버레이 녹색. 얘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를,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옵션 키였나? 아, 얘는 복사가 안 되네요. 네. 자, 얘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도 빨간색으로 만들겠다. 자, 그러면 오버레이가 빨간색으로 변하시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를 어떤 색으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오버레이가 변하고요. 다시 하얀색으로 할게요. 자, 오버레이가 이렇게 변합니다. 쉐입에. 자, 참고로, 자,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 환경 설정은 Shift S죠. 자, 환경 설정에 가시면요. 자, 환경 설정에 뷰어 옵션에 가시면요. 기본적인 로토 페인트의 오버레이하고, 그리고 커브 트랜스폼의 오버레이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라인 위드.
라인 위드가 점점 두꺼워지죠. 기본은 1이겠죠? 그리고 여기 잘 밑에 보시면요. 잘 보이라고 드롭 섀도우가 이렇게 기본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거, 이 옵션을 끄시고 싶으시면 드롭 섀도우를 여기서 꺼주시면 돼요. 자, 이런 기본 설정, 환경 설정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렇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부적으로 얘네들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